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은요 비교적 양호한 폭의 조정을 좀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58% 하락, 나스닥은 0.48%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 0.34% 하락, 독일도 보합권으로 마이너스 0.02%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요 미국 종목들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아마존이 2%대 상승, 테슬라가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3.53% 상승, 엔비디아 2%대 상승, 니콜라가 어저께 12.83%로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모더나 13%대 상승. 요새 유가가 강세를 보임에도 뭐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내수 섹터나 금융주는 뭐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휴장이고요.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좀 늘었다. 이 정도가 뉴스의 거의 전부입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한번 챙겨보자면 전일 이제 제법 큰 폭의 흔들림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든지 하면 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코스닥도 제법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고요. 인버스도 일부 편입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핫이슈로 하면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 삼형제겠죠. 셀트리온 삼형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임상 2상 글로벌 환자 모집이 끝났고 투약 완료됐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랠리한 상황입니다. 자, 닥터K는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삼형제 중에 추천했고요. 추천 이후에 50%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점부에서 상당히 큰 흔들림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긴 은봉이, 긴 윗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다시 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닥터K도 여기 27%대에서 일단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다른 형제들의 흐름을 참고를 했다. 같이 쭉 잘 갔으면요 계속 홀딩할 텐데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챙겼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도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저께 셀트리온 삼행제를 제외했다면 조선주가 강세였고 나머지 뭐 금융주가 약간 강세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상 마이너스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일 마이너스 0.62% 코스피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제가 조금 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폭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는 목표치를 이번 구간의 목표치를 2654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이 2645죠. 목표치 산정은 여기 박스권만큼만 일단 첫 번째 목표치로 산정하고 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3000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긴 흐름으로 제시하는 지수대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현재 2654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 먼저 내비를 찍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이 속속속속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예전처럼 큰 쇼크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보시면요, 다우 선물 0.06%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1%로 상승 출발입니다. 자, 원유 상당히 강하게 45.8달러 인근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이제 상승 추세 끊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수익 현황이라든지 또 유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링크 한번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링크 한번 눌러서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면 될 테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자, 셀트리온 제약의 수익,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자, 27.9% 하루만입니다. 하루.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현대모비스, 신세계, 에이스테크 682만원 수익. 자, 저분이 오픈하자면 계속 똑같은 요 글자의 모습을 가진 아랫단에, 그죠? 수익 현황을 챙겨보시면 이번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분이죠?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저께 제법 크게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 코스닥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개장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일단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조정을 조금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 자, 선물은 일단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8% 상승, 코스닥 0.33%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자, 물병자리님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네요. 땡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출발 양호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만 합니다. 나머지 그만 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시총 상인데. 그죠? 진단키트 반등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출발 양호하고 언택트 출발 양호합니다. 자, 그린 뉴딜도 출발 일단 양호. 나머지 그만. 그죠? 셀트리온 제약 잘 챙겨. 힘들어졌다. 50% 먹었다며. 그지? 삼성전자도 5일선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졌어요, 일단. 끌어 당겨야 됩니다. 끌어 당기지 못하고 밀리면 조정입니다, 조정. 자, 제 전략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는 전략을 세운 대로 다 실천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은봉이 크게 떨어지죠. 차익 실현 대거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거 축소했고, 여기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요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밑에서 20일 인근에서 주도주들 조정 받은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 재매수 전략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밀립니다. 밀려요. 인버스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개인들 여기서 8천억 물려서 오는 그 개인들하고 달라요. 어저께 딱 타이밍 넣으니까 전략 제시한 대로, 그죠? 큰 원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축소한다. 시장 조정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다 마이너스예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어저께
어저께 많이 던졌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조종권입니다. 다 셀트리온 삼행제 마이너스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긴 윗꼬리는 뭐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긴 윗꼬리는 뭐다? 무슨 시그널이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 토해낸 줄 알아요? 그러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토해내지 않아요. 진단 키트 이거 5% 올라가네. 아이. 카메라 좀 뺐다가네. 아까 테스트 안 했는데. 참 대단한 움직임입니다. 126,000원에서 107,000원이면 2만원이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몇 퍼센트입니까? 2만원이면 26%에서 종가는 8%.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진단키트가 오늘 강세고요. 자율주행이 강세고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뭐 비교적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2차전지 LG와 삼성 SDI가 빨간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장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현재. 자, 기관이 계속 던집니다. 기관이 자, 꽁순이님 화이팅, 꽁순이님 화이팅. 기관이 계속 던지죠. 코스피 기관이 계속 던져요. 기관 확실하게 차익실 하려고 지금 맘먹었어요. 지금 딱 선물도 매도합니다. 외국인도 이제 슬쩍 던지죠. 강하게는 안 던져줍니다만 강한 추세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게 사들은 애들이 계속 그 규모로 사들어야 됩니다. 근데 7천억 9천억 막 사들어다가 400억 마이너스 뭐 별거 아니지 싶어도 상승 탄력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사들어는 애들이 안 사주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갑자기 개인들이 갑자기 신고가 인근에서 사들어옵니다. 아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닥터키 누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하고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어요. 대폭 축소했거든요. 현금 비중 50% 가까이 됩니다. 어저께 많이 던졌어요. 그죠? 왜?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확 줄였어요.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자, 최근에 마이너스 거의 없어요. 시젠 마이너스 있고요. 양호하게 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가는 종목은 크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안 가고 막 그래요. 차별화라 그러거든요. 극심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제도 셀트리온 삼행제하고 조선주 빼고 나면 별로 간 것도 없어요. 거의 다 벌했거든요.
물론 지수도 마이너스였습니다만 대응하기 쉬운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았다가 된통 물리고 막 그래요. 자, 벌써 조정의 시그널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구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은 보면요 그동안 보면 저렇게 크게 팍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무너지고 하죠. 이제 목표치, 제가 제시한 목표치는 2654지 않습니까? 몇 포인트 안 남기고 최고가 2640이니까 12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2500포인트, 2600포인트 중에 12포인트는 그죠? 아주 소폭의 차이 아닙니까? 목표치인 건 어느 정도 왔다 이거거든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자, 그렇다면 그냥 3000 목표치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2654가 일단 목표치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도움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 꿈에 부풀러 있는 건 좋은데 시장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잘 오던 와중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도 좀 해나가시라가 요점이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기회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일단 전일 저점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고 적당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요. 자, 외국인이 아직까지 선물은 좀 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오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일선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올선 좀 이탈하면서 갑자기 차익실현 물량 확 나오느냐, 코스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으니까 밑에 탄탄하게 이평선들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코스닥은 또 특성상 한번 조정받으면 큰 폭으로 막 흔들리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잘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신나는 게 나오니까 어깨가 더 썩거리지네요. 자, 카카오는 여러분들께 추천도 했죠. 어저께 좀 밀렸어도 카카오는 안 줄였습니다. 안 던졌어요. 왜 안 던졌겠습니까? 아직까지 추세 올라탄 상황이고, 그죠? 밑에 다 받쳐놓은 상황이니까 카카오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먼저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탄탄하게 받쳐놓으면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외국인 매도 우위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전일 제법 크게 흔들렸던 상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권으로도 잠깐 밀렸다가 현재는 0.11% 상승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졌던 자리 2628 위로 올라타야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여기 구간 안에서는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873 이상으로 올라타야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강하게 이렇게 사들으면 되지 않는다. 오늘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라든지 수익 현황들 한번 챙겨 보시려면요, 별표 되어 있는 부분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